아이돌 걔들 정말 사람이 아닌데.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. 그래도 우린 3주 동안 충분히 훈련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코치님한테 훈련만 잘 배운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맨 팀에서 힘쓰는 걸고 무조건 이길 거. 우리가 치르시면 이제 박차를 가야 됩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시합을 앞두고 좀 공격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네. 어떤 훈련으로 저희들이? 오늘은 네. 말 그대로 헤드 다이빙. 기초 입수. 아, 네. 기초 입수. 이 헤드도 가능할까? 가능합니다. 엄청난 제한이 계신데, 얘네들이. 머리로 입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손바닥으로 입수를 하기 때문에. 손바닥 마찰이 물에 닿으면서 머리에 충격이 안 가도록 끝까지 귀엽게 쓰고. 일단은 섰을 때 다리를 모아주고요. 발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.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만세. 요렇게 잡아서 귀엽게 자연스럽게. 무슨 손이 위에 오고 이건 아 상관없어요. 자기가 편한 대로. 편한 손. 쫙. 그렇죠. 그 다음에 뭐 무릎. 무릎 딱 펴야 돼요. 여기서 어떻게 숙이냐면 허리부터 펴서 이렇게. 네. 그죠? 대신에 무릎은 펴야 돼요. 왜냐하면 무릎을 안 펴게 되면. 어, 안 된다니까요.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무릎을 펴야 되고 아니, 펴야 되고 펴야 되고 펴야 되고 펴야 되고 어떤 분은 우리 엄마 온 줄 알았어. 썩이 터질 겁니다. 예. 잘 듣고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. 그쵸? 시선 보는 거 보죠. 90도로 들어가는 거 한번 봐주세요. 펴지는 게 아니고요. 힘 주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대로서 딱 저렇게 아, 90도로 뚝 떨어지네. 그러니까 허벅지 다이네, 그죠? 근데 그럼 여기 선생님 포인트가 저게 맞아요. 선생님 보조 부탁합니다. 그러면 현중 씨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실래요? 아 이게 또 머리 떨어. 야 이게 무조건 현중이가 먼저구나. 한 번도 안 해봐서 한 번. 아, 네네네네. 시작! 야, 야 이쁘다. 어. 무릎! 힘! 힘! 정준 씨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다가, 요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버렸어요. 아, 90도 안 됐다. 그죠? 지금 들어가면서 약간 들리잖아요. 포인트 제일 중요합니다. 이거 규정에 이렇게 이게 많이 이게 누가 뭔지 모르겠네요.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1m라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? 하니까 무리예요. 근데 이게 머리로 떨어지는 공포함이 있었는데 또 막상 머리로 떨어지니까 뭔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높이가 아이고, 이거 이거 같아. 덜하죠. 높이에 대한 한 번만 하면 정말 극복인단다 일단. 어. 계속 지금 보고 있어 지금.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? 네? 네. 아, 지원이 형. 지원이 형, 형 자세 진짜 대박이에요. 아이고 야. 무릎을 풀이 아까 선생님이. 제시? 무릎을 피라고요? 잘하셔. 와 진짜 왜 안 올라가? 아이고 오늘 나 딱 떴어. 공중에 뜨셨어요. 형 등치기 제대로 했어. 등치기 하다가 어 자기가 잘못했어. 너무 무섭다고 안 올라가려고. 다리 딱 모으고 손 만세 무릎 펴고 네 그쵸 다리 힘 그대로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오 그 각도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오 그대로 오 예쁘죠 잘하죠 아래도 밉네 나가 안 들었어. 정신형. 어 정신형. 파이팅. 우와. 형. 파이팅. 형 알죠? 형 여긴 별거 아니에요. 형 여긴 진짜 별거 아니에요.